캐나다 보건부가 그래핀 또는 바이오매스 그래핀을 함유한 마스크는 모두 리콜 처리한다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아직 없지만 동물 실험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예방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핀은 나노 신소재로 항바이러스 및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측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지에서 성인 및 어린이들이 그래핀이 들어간 마스크를 쓴다는 사실에 예비 차원에서 과학적 검증을 들어갔다며 그래핀이 들어가는 마스크 제조사에게 잠재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하게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매가 중지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유통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사에게 그래핀이 들어간 마스크 판매를 중지하고 리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이번 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BC주 정부는 4월 6일 오전 8시부터 접종 대상 연령인 분들은 겟백시네이티드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시다며 전화 예약 또는 가까운 서비스 BC 지점을 방문해 예약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애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예약이 가능하게 될 때 바로 예약하셔서 접종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린다며 예약 및 추적 기능이 되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BC주 내에서 약 77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8만 7천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보건 지역별 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밴쿠버 연안 보건 지역의 콜센터 번호는 1877-587-5767입니다. 프레이저 보건 지역의 콜센터 번호는 1855-75245입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 지역의 콜센터 번호는 1833-348-4787입니다. 내륙 보건 지역의 콜센터 번호는 1877-740-7747입니다. 북부 보건 지역의 콜센터 번호는 1844-25755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시청이 BC주 보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식당 두 곳에 사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레스토랑은 키칠라노 지역에 위치한 코듀로이 라운지와 올림픽 빌리지 지역에 위치한 거스토스입니다. 밴쿠버 시청은 두 레스토랑은 오는 4월 2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검사관이 방문했을 때 해당 레스토랑 중 한 곳의 주인은 개인 사유지에 침입했다고 검사관들의 방문을 거부했으며 안에 있는 손님들 역시 검사관들이 떠날 때까지 나가라고 반복해서 소리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밴쿠버 경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벌금을 발부하지 않았다며 BC주 보건 당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는 폭증하는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3월 말에 긴급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제재로는 식당 내 식사 금지, 실내 단체 운동 금지 등이 있습니다. 긴급 규제는 4월 19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지 종료될지가 결정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약국 체인점 런던 드럭이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주민들이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밝혔습니다. 런던 드럭 측은 현재 약 2200개의 백신이 로어 메인랜드 지역에 위치한 약국 20곳에 조달되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더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런던 드럭 측의 성명문에 따르면 예약이 다 찬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백신이 재입고되었을 때 바로 연락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놓고 예약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의 경우에도 알림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드럭 측은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런던 드럭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은 런던 드럭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일선 근무자를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연기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세 미만인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뒤 발표되었는데요. BC주 보건당국은 일선 근무자를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속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무기한 연기 뒤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3월 중순에 공개되었으며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백신 예방접종과 별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래는 30만여 명의 일선 근무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코비쉴드를 접종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위험으로 인해 사용이 무기한 중지되며 이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선 근무자로 분류되는 그룹들은 1차 대응 요원, 교사, 어린이집 직원, 마트 직원 등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 중 29명이 혈전이 발생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아직 혈전 발생 사례가 없다면서도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 55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것을 중지하고 추가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의 가장 큰 세계의 퍼블릭 헬스 지역 최고 의사들이 주정부에 스테이앳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론토 필 지역 오타와의 의료 담당자들은 온타리오의 의료 총책임자 닥터 데이비드 윌리엄스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이들은 온타리오주 전역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현재 그레이 락다운 존인 토론토와 필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온타리오에서는 코비드-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주일간 1일 확진 건수가 2,000건을 넘었고 3일 동안은 1일 확진 건수가 3,000건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금과 같은 확진자 수라면 주정부가 스테이앳홈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4월 말까지 하루 6,000건의 1일 확진자 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지역의 의료 담당자들은 주정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재검토해 줄 것과 필수 사업장의 인력 역시 평상시의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정부 차원의 긴급 유급 병가 및 코비드-19 확진 사례가 많은 지역의 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주정부의 최근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제3의 물결은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 입원할 확률이 2배, 사망 확률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GTA에서 주택 평균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셨다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위원회의 새로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평균 GTA 집값은 전년 대비 21.6% 급등한 $109,765로 지난달 평균보다 $52,077 올랐다고 합니다. 단지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2016년 주택 경기 이후 판매 대수가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GTA 공인 중개사들은 지난 3월 15,652건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5월 월간 사상 최대치였던 12,87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판매량도 지난해 3월 판매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하반기는 대유행경이 발효되고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달의 전체 숫자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주목됩니다. GTA의 한정된 재고는 계속 문제이지만 3월은 22,709건으로 57%나 증가하며 해마다 신규 상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정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콘도가 가장 높은 판매 수를 기록했지만 단독주택은 평균 $140,2849로 작년 3월보다 26.6%나 올랐습니다. 연초 TRREB는 GTA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주택 유형의 평균 판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어 $125,0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